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원색실과 금색실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꽃 귀걸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준비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준비물은 먼저 금색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원색실도 필요하겠죠. 원색실, 금색실, 그리고 여기 코바늘, 그리고 여기 자, 여기 귀에 거는 귀찌.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해요. 고리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고리 연결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꽃을 한번 떠볼게요. 자, 금색실로 자 이렇게 돌려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요 고리를 만들어서 자, 첫 번째 이렇게 사슬뜨기 한번 해주시고. 여기 사슬뜨기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준 다음에 여기 고리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7호 하겠습니다. 한 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 7번 했죠. 7번 해서 여기 끝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잡아당겨 주면 여기 동그란 모양이 원 모양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자 사슬뜨기 한번 올려주시고 자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두 코를 짧은뜨기를 하세요. 두 코를 짧은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두코 뜨고 두 코를 넣으세요. 여기다가 한번 떴죠. 거기 다시 한번더 이렇게 해서 코를 늘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또두 코를 떠주시고 코두 코를 뜨시고 그 다음에 두 코를 넣어서 코를 늘려주세요. 여기 한꺼번에 두 번을 하는 거예요. 한 코에다가 두 코를 넣어서 코 늘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자첫 번째 돌아왔죠. 그럼 여기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자또 사슬 그한거 해서 한번 돌려주세요. 또한번더 돌려주세요. 여기는 이제 안 늘리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늘리지 말고 그대로 뜨시면 돼요. 자, 그대로 뜨면은 이게 입체감이 날 거예요. 이게 금색실로 이렇게 뜨니까 촘촘하게 뜨면 촘촘하게 뜰수록 더 반짝반짝 되니까 예뻐요. 이게 24K 금같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으면 여기 빼뜨기 해주시고 마지막에 여기 돌아왔으면 빼뜨기를 해주시고 자 여기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입체감이 나게 이렇게 동그랗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색실로, 원색실로 이제 또, 뜨기를 할 거예요. 원색실로 이제 여기 꽃잎을 뜰 겁니다. 자, 꽃잎 뜰 때, 원색실 사슬뜨기 두번 하세요. 두번 하시고 이거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금색실은 잡아당겨 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칸 띄우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칸 띄우고 여기서 세 번을 긴뜨기 하세요. 한길 긴뜨기를 세 코를 떠주세요.
세 코를 뜨시고 또 사슬 두 개를 해서 그 다음 코에 걸어주세요. 그 다음 코에 걸어주시고 예, 걸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슬 두개 해서 그 다음 코에다가 예, 한길 긴뜨기를 예, 세 코를 한 곳에 넣어서 이렇게 한길 긴뜨기 세코 해서 또 짧은 뜨기 아니 사슬뜨기 두코 해서 그 다음 코에서 예, 빼뜨기 해주시고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예쁜 꽃잎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사슬뜨기를 두번 해주세요. 두번 해서 또 여기 그 다음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세 번을 해주세요. 한길 긴뜨기 세 번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사슬뜨기 두 코를 해서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사슬 코, 두 코를 떠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세개 합니다. 한길 긴뜨기 세 개를 한 다음에 또 사슬뜨기 두 개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고 또 사슬뜨기 두개 해서 여기 예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세 코를 한꺼번에 넣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예, 만들고 사슬뜨기 두코 해서 예, 끝에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이게 여기 다 됐죠? 여기 되었으면 자, 그 다음에 다시 금색실로 일곱 코를 뜨세요. 요거 남은 잎발 거예요.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코, 일곱 코를 해서 자, 첫 코에는 짧은 뜨기 해주시고 다음 코에 한개 감아서 긴뜨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한번 또 다음에 코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긴뜨기를 해서 빼주세요. 예, 빼준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이제 반대편에 잎사귀가 되도록 자,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두 코를 사슬뜨기를 해줍시다. 사슬뜨기 두코 해서 여기에 넣어서 여기 넣어서 빼뜨기를 해준 다음에 여기 다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 한 이렇게 쫙또 왔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자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잘라도 되니까 자르도록 하고 자, 여기에서 사슬 두 개를 뜨고 여기 넣어서 긴뜨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두 번을 해줍니다. 한길 긴뜨기 두번 해주고 그리고 긴뜨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번 해주고 짧은뜨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빼뜨기를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하면 나뭇잎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여기 요 순에다가 쭉 가면서 빼뜨기를 한번더 해주면 나뭇잎이 더 예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계속 하고 중간 부분을 쭉 하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저렇게 하면 자 이렇게 나뭇잎이 완성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또 꽃봉오리 부분 갈 거거든요. 꽃봉오리로 갈 거니까 여기 한번더 빼뜨기를 한번더 해주고 빼뜨기를 해서 여기서 사슬뜨기 5크롤 할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하나, 둘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요거는 그 꽃봉오리 잎 부분이에요. 두개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 두개 올리고 긴뜨기 한번 하고 긴뜨기 한번 하고 사슬뜨기 두개 해서 원위치로 가서 빼뜨기 해주고 다시 사슬뜨기 두개 해서 긴뜨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잎사귀 세 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렇게 요것도 자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서 자 이렇게 다 돼가지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꽃봉오리를 뜰게요. 이제 언색실로 요 꽃봉오리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사슬뜨기 해서 여기 짧은 뜨기를 하세요. 요그 고리 부분에 여기 고리 부분에 사슬 아니 짧은 뜨기를 7개 하세요. 짧은 뜨기를 7코 해줍니다. 이렇게 짧은 뜨기 7코 해서 여기 이제 끝을 잡아당겨주고 여기 이렇게 이 부분에 빼뜨기 해주고 사슬뜨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코 늘리는 거 없이 그냥 그 짧은 뜨기를 한 바퀴 돌려요. 그대로 짧은 뜨기를 한 바퀴 돌리세요. 그대로 짧은 뜨기를 한 바퀴 돌려 볼게요. 짧은 뜨기를 돌려서 원래 이런 구슬 모양을 뜰 때는 속에다가 솜이나 이런 걸 넣는데 이 언색실, 금색실로 이걸 넣었으니까 이게 좀 딱딱해요. 실이 딱딱하다 보니까 속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이게 동그란 구 모양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늘리지 말고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여기 빼뜨기 해주시고 빼뜨기해서 한 사슬코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한코 비우고 그 다음 코에서 이렇게 짧은 뜨기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 줄어들잖아, 그죠? 그래야지 구 모양이 나와요. 자, 한칸 띄우고 뜰 거예요. 한칸 띄우고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떠보세요. 이렇게 한칸 비우고 이렇게 뜨니까 구가 됐죠. 이렇게 그죠? 구 모양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구 모양이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실을 끊어서 마무리를 해주고 빼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매달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여기 이렇게 그러면 꽃봉우리가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넣고 요시랑 묶어줄게요. 이렇게 단단히 안 풀리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면 여기 꽃봉오리가 완성되잖아, 그죠? 이렇게 됐으면 자, 요실은 요 안으로 넣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오죠? 네, 이렇게 빼고 이것도 요실도 빼야죠. 요실을 빼서 이제 이렇게 꽃봉오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요거는 또 요실은 또 잘라주시고 자 여기도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뒤쪽에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슬도 이 시간 그냥 끊어주세요. 아까 졸았으니까 한번 졸려줬으니까 끊어주고 자 요실도 조금 더, 네, 이거는 더 단단하게 하려면, 네, 한번 더 넣어줄게요. 자, 넣어서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 이렇게 끊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 자, 예쁜 꽃봉오리가 있는 꽃이 완성되었어요. 자, 어때요? 반짝반짝 이쁘죠?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고리를 연결해서 귀고리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이 고리를 이렇게 늘려서 자, 꽃맨 위쪽 부분에 고리를 걸어주고 이렇게 고리를 걸어준 다음에 자, 여기 깃지도 이렇게 걸어주세요. 아, 여기 뒤로 가게 이렇게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여기 예. 저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마무리 해줄 거예요. 안 빠지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때요? 귀걸이 예쁜 귀걸이가 완성되었죠? 자 요거는 요 오른쪽으로 가게 달았고요. 요거는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달았어요. 자 예쁜 꽃 귀걸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죠? 자,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